안녕하세요. 직업능력 심사평가원입니다. 이번 영양강화 교육 콘텐츠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방식은 직업능력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상시로 시청할 수 있는 상시형 콘텐츠이고 두 번째는 온라인 평생교육원에서 수강형 콘텐츠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교육 수강 후 수료증 발급을 희망하시는 기관은 반드시 온라인 평생교육원에서 수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교육 콘텐츠는 2021년도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차년도 사업 계획 및 운영 현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육은 신규 기관들의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사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훈련 운영 및 성과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훈련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직업 훈련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본 교육은 직업 능력 심사평가의 주요 개념과 방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운영 및 관리 노하우 등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진입을 준비하는 기관은 심사평가의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시해야 되는지에 대한 심사평가의 각 단계별 핵심사항을 중점적으로 수강하시어 인증평가 준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기관은 직업 훈련 과정 설계, 운영, 평가 관리 등 심사평가의 전반에 걸친 운영 노하우를 익히시어 안정적으로 직업 훈련 시장에 안착하는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보유 기관은 훈련 운영 실적을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익히시고 더 나아가 인증 우수 훈련 기관 도전에 활용하시어 탄탄한 기관 운영을 이끄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콘텐츠는 훈련 유형에 따라 집체 훈련 기관용과 원격 훈련 기관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기관에 훈련 유형에 부합하는 교육 콘텐츠를 확인하여 수강하시고, 각 콘텐츠가 끝날 때마다 각각의 교육 내용을 중점으로 한 핵심 퀴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듣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주제별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강신영입니다. 지금부터 집체훈련기관 대상의 인증평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훈련기관 인증평가의 목적과 어, 대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개요. 두 번째는 인증평가 각 단계별 기준과 방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증평가 FAQ와 어, 이해도를 점검하는 퀴즈로 구성되어 있으니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훈련기관 인증평가는 훈련기관의 건전성과 운영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부 지원 훈련 위탁 자격을 인증하는 제도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의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기관의 경우 인증평가를 통해 훈련 시장으로의 진입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훈련기관 인증평가의 대상은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실업자 대상의 훈련과 직무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재직자 대상 훈련 등의 직업 훈련을 정부의 지원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훈련 운영을 계획하고 지속하고자 하는 훈련 기간을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훈련 기간 인증평가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데요. 기준은 전년도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된 직업 훈련의 종료 실적 보유 여부에 따라 신규기관과 실적보유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연초부터 연말까지의 1년의 기준을 두고 있다 라는 것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2020년도에 적합받은 과정이 있었지만 개설을 해서 운영하지 않았거나 개설은 했지만 수료 등을 통해 훈련과정을 종료하지 않았다면 훈련 운영 종료 실적이 없다고 판단돼서 신규 기관의 평가로 참여하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매년 평가 신청 게시 전에 실적 보유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대상 목록을 별도로 게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훈련 기관이 어느 유형의 인증평가에 참여가 필요한지 꼼꼼히 챙기셔야 된다는 것도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증평가는 연 1회. 진행하고 있고요. 이는 제도개편을 통해서 신규 기간이 기존의 연 2회를 진행해왔던 방식이 2020년도를 기점으로 연 1회로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 접수 기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연에 한번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해당 내용들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차년도 평가계획은 매해 연말경에 계획 공고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다라는 점도 유의깊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훈련 기간 인증 평가 추진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개의 절차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평가 신청에 대한 절차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평가에 참여 의사를 밝힌다라는 내용으로 보실 수가 있고, 통상적으로는 1에서 2월경에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정도 생기셔야 되고요. 어, 평가 신청 시에는 자체 평가 보고서 등과 같이 작성을 필요로 하는 서류들도 있고, 또그 외에 서류 제출과 함께 HRD넷을 통해서 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시는 별도의 서식이 온라인으로 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 기간은 항상 저희가 약 2주 정도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에 놓치지 않도록 전년도, 전년도 11, 12월경에 해당 일정에 대한 것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놓치지 마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평가 신청을 통해 접수된 모든 기관들은 모두 1단계 기관 건전성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1단계 기관 건전성은 뒤에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크게 두 가지의 평가 항목을 서면 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평가를 위해서 이 앞서서 설명드린 평가 신청에서의 단계 때 서류 제출이나 입력 사항이 별도로 있다. 라고 미리 참고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계획 공고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에 이어서 2단계 역량 평가로 넘어가게 될 때는 1단계를 통과한 기관에게만 기회가 부여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성과 평가, 현장 평가라는 두 개의 영역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신규 기관의 유형은 성과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실적 보유 기관에게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게 되고, 이 2단계의 평가 결과에서도 실적 보유 기관은 성과 평가와 현장 평가의 합산 결과로서 등급을 부여받게 되지만, 신규 기관은 성과 평가 없이 현장 평가 100%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차이점도 계획 공고 등을 통해서 상세히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2단계 역량 평가를 모두 마치고 나면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결과 발표는 인증 등급으로서 저희가 통보를 드리게 되고 이 결과 발표를 위해 내부적인 절차에서는 결과의 통보에 이어서 이 결과가 적정하게 나왔는지에 대한 이의심의를 한번더 거치게 되는 절차가 있고요 그 최종 결과가 도출되는 즉 등급을 부여하게 되는 시점은 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기관의 최종 결과가 도출된 이후에 모든 기관의 결과가 확정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훈련기관 인증평가의 추진 절차입니다. 인증평가는 크게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는 훈련기관의 청렴성과 재정적 안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단계로 준법성과 재정건전성 두 항목을 토대로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준법성 평가에서는 훈련 기간의 부정 수급, 허위 과정 인정 및 위탁 체결,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한 제재 처분 내역과 지도 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역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처분 수위에 따라 감점을 적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재 처분이라는 의미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감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 평가는 세금 체납 여부와 신용수준을 확인하여 훈련기관이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평가 항목입니다. 그리고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에서 20점 이상의 큰 감점이 없다고 확인된 기관에 하나요? 2단계 역량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2단계 역량평가는 훈련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는 현장평가와 훈련기관의 훈련, 훈련 운영실적을 서명평가로 진행하게 되는 성과평가에 대한 방식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등급을 산출하게 되는 평가 단계입니다. 다음은 훈련기관 인증평가의 등급 부여 방식입니다. 인증평가는 1단계 기간건전성 평가와 2단계 역량평가 총 2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계에서 감점이 20점 미만인 경우에 적합 판단을 받게 되어서 2단계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2단계 역량평가는 현장평가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규 기관의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 6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에게만 1년 인증이라는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에서 감점을 20점 이상 받게 되는 경우에는 2단계 진행이 없이 바로 인증 유예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단계 감점 사항에 적용되지 않도록 기관의 운영 관리를 어, 청렴하고 재정적인 안정 상태를 확보하실 수 있도록 관리하실 것을 당부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신규 기간의 경우 2단계에서 60점을 기준으로 현장 평가 100점의 반영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실적 보유 기간은 조금 더 다양한 등급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실 수 있게 됩니다. 실적 보유 기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신규와 동일하게 총점의 60점을 기준으로 인증과 유예를 주고 있지만 신규가 1년인 것에 비해 실적 보유는 최소 등급을 3년 인증으로 두고 있습니다. 단이 점에 주의하셔야 될 점을 하단에 같이 살펴보시게 되면은 2단계 역량 점수가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성과 또는 현장의 점수에서 각 배점의 40% 미만에 해당할 경우에는 과락의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예 등급을 받게 될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성과평가와 현장평가에서 각각 총 100점의 75%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이 값을 설명을 드리면 성과는 60점에 45점 이상이 되고요. 현장의 경우 40점에 30점 이상인 경우가 총 100점의 75% 이상의 득점을 의미합니다. 해당 점수 이상을 획득하여 전체 점수가 75% 이상의 점수가 되고, 그리고 우수한 기관으로서의 기본적 갖춰야 될 요건들 이러한 부분들은 어그 공고를 통해 별도 안내되고 있는데요. 그 요건들에 대한 사항에서, 사항에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는 인증 우수 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네. 인증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제도가 지난해 안내돼서 올해 처음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름은 베스트 직업훈련기관 공모선정입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올해 처음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고 총 10개소가 최초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이 베스트 직업훈련기관 선정제도는 변화하는 고용노동 시장 환경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훈련의 혁신과 선도를 위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훈련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BHA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훈련의 운영과 성과를 모두 우수하게 잘 관리하여 인증 우수 등급을 부여받은 기관을 그 대상의 범위로 두고 있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기관으로 대상으로 한 사전 검증, 서면 심사, 발표 심사, 최종 선정 심의 등의 순서를 진행 통해 선정된 최종적인 BHA 기관에게는 아래와 같이 심사 평가 참여에 대한 우대 사항부터 훈련생 선발권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게 되는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BHA가 타 기관에 비해 모범적인 기관임을 보여줄 수 있는 BHA 인증 마크를 별도로 부여하게 되기 때문에 기관의 홍보가 자연스럽게 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혜택들도 부여되기 때문에 실적을 가진 기관에서는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서 성과가 우수하게 나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기관의 특장점을 발굴하여 최고의 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준비를 계속해서 다져나가실 것을 당부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증 평가의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는 기관의 청렴의 수준과 재정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이를 감점의 합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준법성의 경우 임금 관련 위반 이력 제재 처분 내역, 과태료, 부과 내역 등 전년도 1년 기준으로의 처분 내역과 위반 이력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재정 건전성 평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신용 수준의 점수로 이제 개편됐죠. 점수의 적정성을 검토해서 감점을 기준에 따라 적용한 다음에 이를 합산한 점수가 20점이라는 기준 값에서 20점이 되지 않는 수준일 경우에는 적합으로 판단해서 2단계를 진행하게 되고요. 20점 이상의 과도한 감점을 받은 기관에게는 부적합으로 판정하여 2단계 역량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2단계 역량 평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신규 기관과 실적 보유 기관의 평가 방향부터 혜택의 적용에 대한 것까지 상세하게 하나의 표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우선 평가의 방향을 비교해 보면요. 신규 기관의 경우에는 이 운영에 대한 계획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훈련 시장으로의 진입 자격에 대한 검증을 한다라는 게 평가의 목적이자 방향으로 두고 있지만 실적 보유 기관 같은 경우는 이미 기 운영 실적이 발생한 기관이기 때문에 훈련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성과와 향후 지속 가능한 수준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방향을 다르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평가 대상에 대한 부분은 앞서 개요 부분에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직전 연도에 운영 실적이 없는 정부 지원의 훈련이, 그리고 실적 보유는 직전 연도에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에 기관을 실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실적 보유는 별도의 공지를 저희가 올리기 때문에 이 결과 목록에서, 공지 목록에서 우리 기관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리번호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은 실적보유기관의 평가 대상으로 구분되고 있다라고 숙지하시고 그 외에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기관이시거나 아니면 또그 외의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 평가 대상 확인을 반드시 하신 후 평가 참여를 이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연간 평가 횟수는 유일하게, 어 모든 기관에게 완전한 공통사항으로 연 1회로 적용되고 있음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 평가 단계이자 평가 항목에 대한 것을 살펴보시면 총 1, 2단계가 적용된다라는 공통사항은 있지만 두 개의 큰 차이점은 2단계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2단계의 실적은 현장이 40%에 대한 비율로 반영이 되고 성과를 평가하는 부분이 60%로 크게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아마 이 교육에 주된 참여 대상으로 안내 받으신 기관은 신규 기관의 인증을 참여하셔서 결과를 받으셨던 기관이 주 대상이시기 때문에 이번 연도 현장 평가만으로 평가 결과를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훈련의 운영 성과 종료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2단계 현장 평가와 성과 평가를 모두 받아야 되는 이런 평가의 항목 변경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평가의 방법은 1단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 평가, 기관이 제출한 증빙 자료나 입력한 사항에 대한 것들을 토대로 저희가 감점 방식으로 검토를 하게 되고요. 2단계부터는 기관에서도 준비하셔야 될 사항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장 평가이죠. 현장 평가 같은 경우는 평가 위원이 직업 훈련에 대한 전문성과 우리 기관의 직 전문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관을 실제 방문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는 실적 보유 기관, 신규 기관이 방식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아래의 차이점이 있죠. 신규 기관은 모든 기관이 현장 평가를 필수로 받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지만 실적 보유 기관은 현장 평가가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으로 주어지게 된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이어서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시에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에 또 다른 항목이 있죠.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신규 기간은 성과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 영역이 없으므로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진행이 되고요. 실적 보유 기간은 모든 기관이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실수록 성과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꼭 유념하셔야 되겠네요. 성과를 평가받는 만큼 등급을 부여하는 기간 또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혜택의 적용 부분에서는 신규 기간은 별도의 혜택이라기보다 시장으로 이제 막 진입했다라는 자격 부여만으로의 결과로 마무리가 되고 실적을 보유한 기관에게는 현장 평가를 3년을 받는 동안 받을지, 받지 않을지에 대한 선택 권한이 부여되기도 하기 때문에 신규라는 좀 차별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한 3년 인증을 받은 우수 기관 중에, 우수 기관 중에서는 최우수에 해당하는 모범적인 베스트 직업훈련 기관을 선정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라는 그런 혜택들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2단계 역량 평가, 현장 평가 기준 및 방법에 대한 부분에서 각 현장 평가의 항목별 100점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우선, 신규 기간 현장 평가의 방향은 직업 훈련의 운영을 어떻게 준비하고 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을 거쳐서 시장의 진입 자격을 검증하게 되고 실적 보유 기간은 기 발생한 훈련 운영에 대한 성과 그리고 관리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적정하게 그리고 성과 발생에 무리하는 부분이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 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위와 같은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규 기관의 경우 기본적으로 갖춤에 대한 체계, 기관장을 필두로 한 우리 기관의 소속 근로자들이 기관 경영을 통해서 어, 이 직업 훈련 기관으로서의 미션 그리고 어, 훈련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평가 항목에서도. 크게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훈련 과정 관리. 그리고 훈련을 실제로 시행하게 되는 인프라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 그리고 이 시설 장비를 기반으로 훈련을 운영하게 되는 전문 인력들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 20점씩으로 배점을 가지게 되고 어 훈련생을 향후 참여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선발, 그리고 지원, 그리고 관리하거나 평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훈련생 관리라는 항목을 통해서 합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25,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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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점을 더해서 총 100점의 만점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실적 보유기한 같은 경우는 이미 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훈련 운영의 관리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 인프라 무인적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큰 배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차이점을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총 40점의 만점 기준으로 두고 있고 보이지 않는 점수 60점은 앞서 강조해 설명드린 성과 평가로서 합산이 돼서. 어, 이 현장 평가의 부분이 100점은 40점이지만 결국 등급의 합산 때는 이만큼의 점수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놓쳐선 안 되는 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현장 평가 항목 중각 영역별로의 주요 평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관 경영 항목입니다. 기관 경영 항목에서는 기관장의 사명감과 직업훈련 기관의 운영에 관한 경영 원칙을 보유하고 있는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훈련 운영을 해나가기 위한 기반으로서 기관이 어떠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관의 경영 전반과 관련된 주요 정보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주요 평가 항목에 관한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항목의 평가 시에 그 증빙 자료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어, 이 영역은 더더군다나 어떤 노력에 대한 방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우리 기관이 어, 이 직업훈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각종 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부분들을 참여한 이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별도로 우리 기관의 어, 어떤 운영을 위한 매뉴얼이 있으시거나 규정 등을 기반으로서 다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것들이 이 주요 증빙으로 제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증빙을 갖추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기관 경영에 어 우리 기관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가 기준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가름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을 꼭 만들어야 된다 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더욱더 직업 훈련의 방향에 맞게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두 번째는 훈련 과정 관리에 대한 영역입니다. 훈련 과정 관리에 대한 항목은 어떠한 직종의 훈련을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훈련 방법에 따라 실시할 것인지를 고루 고려하여 과정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운영하고 관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체계를 갖추어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는 항목입니다. 유기적인 연결성이 있다는 것들을 먼저 이해하시게 되면은 자료를 구성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세 번째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훈련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를 잘 갖추고 그리고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확보된 시설과 장비가 훈련의 목적과 용도, 그 부분에 맞게 적합하게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보게 되고 갖추어진 인프라를 잘 활용하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훈련이 안전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점인데요. 그 점을 고려하여 인증 평가에서는 재난과 안전 사고에 대한 대비를 평가 항목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어, 소방 관리나 그리고 그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이 사전에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부분들 진행할 때 안전 사고시 대피 요령 그리고 어, 대처 요령 그리고 뭐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을 미리 안내하시게 되면 이 해당 점수 부분을 조금 더 획득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겠죠. 네, 다음은 훈련 전담 인력 항목입니다. 훈련 전담 인력 항목에서는 훈련생을 가르칠 전문성을 가진 교강사와 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훈련생 관리 등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 인력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이어 이 확보된 인력에게 전문성에 적합한 수준으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지원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비단 근로에 대한 조건만을 제시한다라는 것 외에도 기관 차원으로 조금 더 어, 고품질의 훈련을 운영하고 어, 훈련생의 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담 인력의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업무 역량의 지원 이것은 뭐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가 될수 있겠죠. 그런 지원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훈련 전담 항목에서 저희가 모두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어, 맨 마지막 다섯 번째 항목은 이러한 무린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가장 중요한 이 훈련생,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어, 이 훈련이 얼마만큼 수준이 설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 훈련이 끝난 후에 어떠한 목적에 따라 이 취업이나 창업 그리고 직무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차원의 내용을 기관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훈련생 관리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본다라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훈련에 어, 참여하는 훈련생들이 어떤 목적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직무를 개발하고 싶은 건지, 참여에 대한 동기와 목적을 확인하는 것과 훈련생이 현재 어느 정도 그 사전 지식을 갖고 있는지, 선행 학습 수준을 파악하는 등의 현황을 파악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훈련에 대한 이탈이 적고 수료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훈련생 관리가 또, 매우 중요한 것들이 결국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은 훈련생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고쳐주세요. 더 지원해주세요. 라고 하는 고충과 건의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조치, 개선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로도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평가의 큰 항목으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직업훈련의 가장, 어, 메인, 목적이죠. 취업 지원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것들을 평가해서 총 크게 다섯 개의 항목을 평가 기준으로 두고 있고요. 아래 보시게 되면 신규 기관은 계획에서 보던 것들이 이제 이 훈련 운영 사실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한 형태의 실적을 현장에서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런 방향에 대한 전환 부분이자 평가를 준비하실 때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것들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다음은 실적 보유 기관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실적 보유 기관의 경우 인증평가 2단계 역량평가에서 60점 이상의 총점을 획득한 기관에게는 기존 1년 인증 등급이 아닌 3년으로 연장된 유효기간을 인증 기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3년의 인증 기간으로 연장하여 등급 부여 체계를 개편하게 된 배경에는 훈련 기간이 매년 현장 실사, 인터뷰 등 다각적인 현장 검증의 절차가 진행되는 현장 평가를 준비하는 데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라는 것들을 확인한 결과에서 비롯됐는데요. 이러한 평가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다 양질의 훈련 운영을 준비하고 관리하는 데 더욱 집중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이 제도의 개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기억하시면 이 제도를 조금 더 어 충실하게 준비하고 어관리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적 보유 기간의 인증 평가 점수 배점에서도 훈련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가 100점 중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의 안정적 운영과 효과적인 성과 관리를 하는 데 더욱 영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적 지원이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년 인증 등급을 부여받은 실적 보유 기관에게는 현장 평가에 참여 없이도, 어, 이 등급을 부여받을 수, 어, 등급을 유지한다라는 개념이 더 정확하겠네요. 이, 이 인증을 등급을 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이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지만을 성과의 모니터링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실적 보유 기간의 모니터링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물론, 일반 3년 인증 등급 실적 보유 기간 중에서 3년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실적 보유 기간이 그 대상으로 두고 있고, 어, 이 기관에게만 현장 평가에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인증 평가의 유효 기간이 부여되는 부분들은 현장 평가를 참여한 그 해당 해에 부여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 예를 들어 2021년도에 현장 평가를 참여를 선택해서 받으신 기관이시라면은 어, 이 기관의 인증 등급은 2022년부터 25년까지 3년으로 결과 확정이 되는 부분일 텐데. 만약에 올해 현장 평가를 참여하지 않았던 즉 모니터링을 참여했던 기관이셨다라고 한다면 최초의 유효 기간이 시작된 연도는 기관이 현장 평가를 받았던 즉 올해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전의 시점부터 시작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만료 여부에 대한 것들을 체크하신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뜻인 거고요. 그 현장 평가의 등급 부여에 대한 부분들은 늘 현장 평가를 참여했던 연도부터 유효기간이 시작. 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현장평가를 받아서 등급을 획득했어요 라고 하시면 올해부터 인증등급이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21년 받은 부분은 22년부터의 시작 그리고 19년도에 현장평가를 받았었어요 20년도에는 모니터링만 받았는데요 라고 하면은 그 기관은 19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22년도까지만 유효한 인증등급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경우는 22년도에 현장평가 선택은 안 되세요.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반드시 공고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실적 보유 기관의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에서 만약 우리 기관이 현장평가를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셨을 때에는 2단계 역량평가가 현장과 성과평가 모두로 진행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평가 모두된 합산의 결과로 인증등급을 확인할 수 있게 되시고요. 만약 합산 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22년도부터 3년의 유효기간으로 부여받게 되시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두 개의 합산 결과가 이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기존의 유효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취소가 되고 올해의 인증 등급을 유예로 받으시기 때문에 다시 차년도의 인증 유효기간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현장 평가를 참여해야 하는 대상으로 변경이 된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시고요. 만약에 우리 기관이 성과 모니터링만을 받는 2단계 평가를 받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신 경우, 기관은 2단계 역량평가에서 현장평가 없이 성과평가 60점만으로 평가에 참여하게 되고요. 이 경우 성과평가 점수에 따라서 유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뭔가 새로운 등급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유지여부를 판단받게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성과평가의 총점이 60%죠. 60%에 40% 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24점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에 획득했던 3년 인증을 유지한다가 될수 있지만 유의하셔야 되는 거. 40%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성과가 모니터링 되었다라고 할 때에는 조건부 인증으로 등급을 조정 조정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이 조건부 인증이란 무슨 뜻이냐면, 인증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래와 같은 제한적인 사항들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어, 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인증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첫 번째로는, 과정심사의 신청수나 물량을 배정받는 데 있어서, 좀 차등을 적용받게 될수 있다라는 제안이 첫 번째로 적용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조건부 인증을 만약에 올해 받았다 라고 하면은 내년에 혹시 모니터링 평가를 다시 받는 기간일 때에는 그때에도 또 혹시 40% 미만의 성과 평가 점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는 조건부 상태가 아니라 인증을 유예하는 등급으로 조정될 수 있다라는 유의사항도 함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모니터링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퍼센트에 대한 것들은 꼭어 달성이 잘 되고 있는지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 그렇기 때문에 매해 성과 평가의 기준이나 세부 방법들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셔야지만 놓치지 않는 어 평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다음부터의 내용은 훈련 운영 성과의 관리와 관련하여 설명이 이어질 테니. 하나의 항목도 놓치지 마시고, 마지막 퀴즈의 내용까지 모두 집중하여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규 기간으로 인증 등급을 획득하고 해당 연도의 훈련 종료 실적에 발생을 하면, 차년도 평가부터는 대부분 실적 보유 기간으로 분류되어 평가가 진행됩니다. 실적 보유 기간으로 1단계 기관 건전성 평가를 통과한 기간은 2단계 역량 평가를 받게 되며, 현장평가 100점으로 진행되었던 신규 기관 인증평가와는 달리 실적 보유 기관 역량 평가는 평가 대상 연도에 발생한 훈련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평가 60점, 현장평가 40점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평가 대상 연도에 발생한 훈련 실적이 성과평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내드리는 기준은 2021년도 인증평가 기준이며 2022년도에 적용이 될 기준은 향후 공지될 평가 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체 훈련 기간의 성과 평가는 일반 취업률, 고용 유지 기간, 수요자 만족도, 수료율, 훈련 이수자 평가 결과, 개설률 그리고 가점과 감점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2020년 국민 내일 배움 카드 도입에 따라서 평가 대상 기간에 종료된 훈련 과정은 주 훈련 대상의 관계가 없이 평가대상 훈련에 참여한 훈련생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평가대상 연도에 실업자 훈련생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서 일반 취업률과 고용 유지 기간을 산출하기 어려운 기간의 경우에는 수요자 만족도, 수료율, 훈련 이수자 평가 결과, 개설률 그리고 가점과 감점에 별도 배점을 적용을 해서 성과를 산출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지표인 일반 취업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취업률은 훈련 종료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인 훈련 과정을 수강한 수료생 중에서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한 인원의 비율을 구하게 됩니다. 이후 훈련 기간별로 산출한 훈련 기간의 취업률을 전체 훈련 기간의 평균 취업률로 나누어서 해당하는 훈련기관이 전체 훈련기관의 평균 취업률 대비 어느 정도를 달성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산출하는 비율을 달성비율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달성비율의 개념은 이후 안내 드릴 다른 지표들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훈련기관의 점수는 이 달성비율에 따라서 총 8등급으로 나누어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등급에 따른 배점은 2021년도 훈련기관 인증평가 설명의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훈련기관의 평균 취업률은 당해년도 역량평가가 실시된 이후 HRDNET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훈련기관에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전년도 인증평가를 통해서 산출되었던 전체 평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평가는 HRDNET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관에서 수료 보고한 인원과 취업 승인이 되신 인원을 미리 파악을 해주신다면 2022년도 인증평가에 반영이 될 취업률을 대략적으로 예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했더라도 성과평가 자료 추출 기준인 7월 말까지 HR진에서 승인이 되지 않은 훈련생일 경우에는 성과평가에 반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훈련기관에서는 반드시 취업한 훈련생이 a r t 의 상에 취업자로 승인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취업률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에 반영을 하는데 적용하는 가중치는 취업자 규모,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 그리고 취업계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중치는 바로 취업자 규모 가중치입니다. 훈련 기간의 취업자 규모에 따라서 가중치를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 취업자는 앞으로 말씀드릴 고용보험 미가입 그리고 취약계층 가중치가 반영이 되지 않은 훈련기간의 순수 취업자 규모입니다. 두 번째 가중치는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 여부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는 1명을 0.5명으로만 인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창업자인 경우에는 1명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중치는 이후 설명드리게 될 취약계층 가중치에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가중치는 취약계층 관련 가중치입니다. 취정폐의 1류형 또는 산재 근로자 취업자인 경우에는 한 명을 1.5명으로 인정을 해 드리고 있고요. 만 40세 이상인 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1.3명으로 인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해당이 될 경우에는 둘 중에 더 높은 가중치를 반영을 해 드리고 있고요. 이 가중치 1.5와 1.3은 중복해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예시 훈련 기간의 수료 인원은 총 500명이라고 먼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훈련 기간에 수료 취업자 수를 다 더하면 250명이라고 합니다. 수료 후 취업자가 250명이므로 이 훈련 기간의 규모 가중치는 1.1이 됩니다. 일반 취업률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취업자 250명의 유형에 따라서 각각 고용보험 가입 여부 그리고 취약계층 가중치를 반영한 취업자 숫자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한 유형별 가중치 반영 취업자의 총합은 305.5명이 됩니다. 이 305.5명에 앞서 구했던 규모 가중치 1.1을 적용을 해서 훈련 기간의 가중치 반영 취업자 수를 구합니다. 일반 취업률은 가중치 반영 취업자를 수료자 수로 나누고 백을 곱한 비율이기 때문에 예시 훈련 기간의 일반 취업률은 67.2%가 됩니다. 전체 평균 취업률의 50%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예시 훈련 기간의 달성 비율이 134.4%가 되게 됩니다. 이 훈련 기간은 달성 비율 134.4%에 해당이 되는 등급의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다음은 고용 유지 기간입니다. 고용 유지 기간은 훈련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훈련생이 취업 상태를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고용 유지 기간의 산정 기간은 훈련 종료일이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인 훈련 과정의 수료자들의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취업 인원을 대상으로 최초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180일까지 고용 유지 기간을 산정합니다. 일반 취업률과 동일하게 전체 훈련 기간의 평균 고용 유지 기간을 기준으로 달성 비율에 따라서 총 8등급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 훈련 기간의 평가 산정 대상 기간 내에 발생한 수료 인원은 총 4명입니다. 훈련생별로 산정 대상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 인정 일수를 알아보겠습니다. 훈련생 A는 수료일로부터 바로 고용보험 가입 취업이 시작이 되어서 360일간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고용유지기간은 취업한 날짜로부터 180일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A훈련생이 360일간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A훈련생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고용유지기간은 180일까지만 반영이 됩니다. 훈련생 B는 수료 후 약간의 기간을 두고 고용보험 가입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취득 20일 이후에 고용보험을 상실을 했고, 50일 뒤에 다시 재취업을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습니다. B 훈련생은 재취업 후 130일간 고용보험 가입 취업 상태를 유지했으나, 최초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인 60일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사업장에서의 20일, 두 번째 사업장의 60일, 이를 합쳐서 총 80일만 인정이 됩니다. 훈련생 c 의 경우에는 수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고용보험 가입 취업에 성공했기 때문에 고용 유지 기간 산정 대상인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한 대상이 아니라서 산정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훈련생 c 는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지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훈련생 D는 수료 후 6개월 이내 취업자로 계속해서 취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반영일수인 180일까지를 반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A 훈련기간의 산정대상은 훈련생 C를 제외한 A, B, D이며 3명의 평균일수는 146.7일로 계산이 됩니다. 전체 평균 고용유지 기간이 130일일 경우에는 A 훈련 기간의 달성 비율이 112.8%로 계산이 되고요. 이 A 훈련 기간은 8등급 중에 112.8%에 해당되는 등급의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수요자 만족도 점수는 훈련 종료일이 2020년인 훈련 과정에 참여한 훈련생이 입력한 HR진의 수강평 만족도 점수, 그리고 조사 전문 기관에서 진행한 전화조사 결과를 총 10점으로 환산해서 점수를 부여를 합니다. 만약에 훈련 기간에서 내일 배움 카드 훈련만 운영한 경우에는 훈련 과정 참여 인원의 만족도 점수 합을 응답자 수로 나누어서 점수를 산출합니다. 훈련 기간에서 내일 배움 카드 훈련과 사업주 위탁 훈련을 모두 운영한 경우에는 훈련 과정 참여 인원의 만족도 점수 합을 응답자 수로 나누어서 점수를 산출한 뒤에. 내일 배움 카드 훈련과 사업주 위탁 훈련의 수료 인원 비중을 반영해서 최종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수요자 만족도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훈련 프로그램 만족도, 훈련 인프라, 훈련생 지원 만족도 영역 등이 있습니다. 사업주 위탁 훈련을 실시한 기관은 인증 평가를 신청하실 때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수료생 및 기업체 담당자 관련 정보를 HRD 내 심사 평가 시스템에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만족도 조사에서 0점을 부여받게 되므로 지금부터 수료한 훈련생과 훈련생을 맡기신 기업체 담당자분의 연락처 정보를 잘 정리해 두시면 평가 신청 시에 편리하시고 또기관의 수요자 만족도 조사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요자 만족도 점수 산출 방법을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훈련 기간에서 내일 배움 카드 훈련만 운영을 할 수도 있고 내일 배움 카드 훈련과 사업주 훈련 모두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는 훈련 기간에서 내일 배움 카드 훈련만 운영을 하셨고 해당하는 훈련 과정에 실업자 훈련생과 근로자 훈련생이 모두 참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자 훈련생과 근로자 훈련생의 만족도 점수 합계인 135점을 실업자 훈련생과 근로자 훈련생 인원의 합인 15명으로 나누어서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훈련기관에서 내일 배움카드 훈련과 사업주 훈련을 모두 운영한 경우에는 내일 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한 인원의 만족도 평균, 사업주 훈련에 참여한 인원의 만족도 평균을 각각 구한 다음에 내일 배움카드와 사업주 훈련의 실시 인원 비중을 각 점수에 곱해서 최종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만약 훈련기간에서 실업자 훈련만 운영했을 경우에는 만족도 점수의 합계를 응답한 실업자 훈련생 인원으로 나누어서 점수를 구하게 됩니다. 또 내일 배움 카드 훈련 중에서 근로자 훈련만 운영했을 경우에는 만족도 점수의 합을 응답한 근로자 훈련생 수로 나누어서 점수를 구하게 됩니다. 만약에 훈련기간에서 내일 배움 카드 훈련은 운영하지 않고 사업주 훈련만 운영했을 경우 그리고 훈련생의 만족도 점수 합이 20점이고 기업체 담당자 점수, 만족도 점수의 합은 10점일 경우에는 산출식에 따라서 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수료율은 훈련 종료일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해당이 되는 훈련 과정을 대상으로 산정을 합니다. 수료율을 산정할 때에는 훈련 기관에서 운영한 모든 훈련 과정에 평균 훈련 시간을 산출해서 총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합니다. 훈련 기관에서 운영한 모든 훈련 과정의 평균 훈련 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40시간 이상 140시간 미만일 경우, 140시간 이상 500시간 미만일 경우, 그리고 500시간 이상일 경우 총네 가지 그룹을 나누어서 각 그룹별 평균 수료율을 적용해서 등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해당 훈련 기관의 수료율을 각 그룹의 평균 수료율로 나눈 달성 비율에 따라서 7등급으로 나누어서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훈련 기간에서는 총 3개의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각 훈련 과정의 훈련 시간을 모두 더한 합계는 890시간이며 이 890시간을 운영한 3개의 과정으로 나누게 되면 평균 훈련 시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취업자를 제외하고 수료율을 산출을 해줍니다. 이렇게 산출한 예시 훈련 기간의 수료율은 95.3%가 나오게 됩니다. 이 기관이 해당하는 3번 그룹의 평균 수료율이 90%일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달성 비율이 105.9%로 산출이 되며 이 기관은 달성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훈련 이수자 평가 결과 지표는 2020년 1차부터 13차까지의 훈련 이수자 평가 대상 훈련 과정 전체와 추가 평가를 실시한 과정의 평가 등급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한 후에 평균을 산출합니다. 훈련 유형과 이수자 평가 등급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게 되며 b n c s 과정만 운영하는 등 이수자 평가 대상 과정이 없어서 점수 산출이 불가능한 기관일 경우에는 훈련 이수자 평가 결과 산정을 한 뒤에 전체 훈련 기간의 평균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수자 평가 대상과 이수자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의 등급을 미리 정리해 보신다면 내년도 인증평가에 반영될 이수자 평가 결과도 예측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훈련기간의 2020년도 훈련 이수평가 대상 과정은 실시 세과정 미실시 세과정으로총 6과정이었고 동일한 직종에 해당하는 추가 실시 과정이 한 과정에 더 있었습니다. 추가평가 과정까지 포함하면 이 기관의 산정 대상 과정은 총 7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7개 과정에 대해서 각각의 평가 등급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여 이수평가 결과에 대한 점수를 산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개설률은 승인 과정 중 개설한 과정 수의 비율을 산출을 해서 달성 비율에 따라 7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개설률 지표는 기관 단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훈련 과정 코드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즉, 동일한 훈련 과정 코드를 가진 과정을 여러 회차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개설률을 산정할 때에는 한 개의 과정에 대한 개설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개설률을 지표를 산정할 때 반영된 산정기간은 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승인된 과정으로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설 실적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지표와 산정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의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사 승인 과정은 통합심사 및 상업인력공단 등 인수평가 과정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요. 유효기간 연장 심사 과정 역시 산정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 신규 기관은 승인 과정이 없어서 개설률 산정 대상이 되는 과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체 훈련 기간의 개설률 평균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설률 역시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직업훈련학교에서는 2019년도에 5개 과정을 신청을 하여서 5개 과정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승인된 5개 과정 중에서 1년 이내에 개설한 과정이 총 3개의 과정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5과정 중에 3과정만 개설했기 때문에 기관의 개설률은 60%가 나오게 됩니다. 모든 훈련기관의 전체 평균 개설률이 70%인 경우에는 이 기관의 달성 비율이 85.7%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관은 7등급 중에서 달성 비율인 85.7%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부여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가점과 감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점은 크게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며 최대 5점까지 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가입취업자의 임금 수준입니다. 고용보험가입취업자의 임금 수준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월평균 보수액을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훈련기간별 고용보험 가입 취업자의 평균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 가점이 부여가 되며 임금 수준에 따라 3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개의 등급에 따른 점수는 2021년도 인증평가 설명의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점 항목은 스마트 혼합훈련 LMS 구비 및 운영 실적입니다. 스마트 혼합훈련을 운영하기 위해서 LMS를 2020년까지 구비를 하고 2021년 7월 31일까지 해당 LMS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 1점을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해당 LMS를 이용해서 2020년도에 스마트 혼합훈련 과정을 개설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1점을 부여합니다. 스마트 혼합훈련은 2020년에 신설된 훈련이기 때문에 2021년도 인증평가에서는 한시적으로 과정 개설 여부를 기준으로 가점을 평가합니다. 이후 2022년도 인증평가에서는 다른 성과평가 지표와 동일하게 평가 대상 연도의 종료 실적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감점 항목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 LMS 사업, 즉, 민간 LMS 임대와 스텝 LMS 분양에 참여를 했는데, 2021년도 8월 31일까지 스마트 혼합 훈련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즉, 정부 지원 LMS를 지원을 받고도 스마트 훈련 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1점, 감점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훈련기관에서 자주 질문해주시는 내용을 FAQ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먼저, 2020년도에 실적보유기간으로 인증평가를 받아서 3년 인증을 받은 훈련기관의 경우에는 2023년도까지 인증 평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훈련기관 인증 평가는 실적 보유 기간으로 3년 인증을 받았더라도 매년 신청을 하셔서 훈련 기관의 건전성과 훈련 성과에 대해서 모니터링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인증 평가는 반드시 매년 신청을 하시는 것이고요. 실적 보유 기간으로 3년 인증 등급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인증 유효 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에 현장평가를 필수로 받으시게 되는 것이고 인증등급 모니터링 평가 기간인 2021년과 2022년에는 현장평가 실시 여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증등급 유효기간 내에 현장평가를 받겠다고 라 선택하실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서 새로운 인증평가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체 훈련 기간의 평균 취업률과 수료율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 훈련기간의 평균 취업률, 수료율 등은 당해년도 영량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h r d n e 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시뮬레이션을 희망하는 훈련기관에서는 당해년도의 전체 평균 취업률 또는 수료율 등이 아니라 전년도 인증평가를 통해서 산출이 되었던 전체 평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인증평가에 적용이 된 전체 평균을 확인하는 경로도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HR진의 심사평가 시스템에 들어가신 다음에 인증평가 탭에 있는 공지사항에 들어가신 후 해당하는 게시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훈련 기간에서 인증 우수 훈련 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당해 년도에 현장 평가를 받지 않아도 전년도에 3년 인증을 받고 이듬해 성과평가 모니터링만 진행했을 경우에도. 인증 우수 훈련 기관으로 선정이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인증 우수 훈련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평가 당해 년도의 성과 평가와 현자 평가를 모두 실시를 하셔야 되시고 각각의 배점에서 75% 이상을 충족하시는 동시에 기관 건전성 등 인증 우수 훈련 기관 요건을 모두 충족하실 경우에만 인증 우수 훈련 기관으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현장 평가와 성과 평가를 통해서 실적 보유 기간으로 3년 인증을 부여받으시고 이듬해에는 성과 평가 모니터링만 진행했을 경우에는 인증 우수 훈련 기관으로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인증 우수 훈련 기관에 도전을 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평가와 성과 평가를 모두 실시하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를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시된 다섯 가지의 훈련 기간 인증평가 등급 부여 체계 중에서 잘못된 설명이 어떤 것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실적 보유 기간이 현장 평가에서 15점, 성과 평가에서 46점을 받아서 총점이 61점에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장 평가 총 100점인 40점 중에서 40%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관은 3년 인증 등급이 아니라 인증유예 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래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 또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40과 60입니다. 실적 보유기간의 2단계 역량평가는 현장평가 40점 만점, 성과평가 60점 만점으로 각각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를 통해서 인증 등급을 산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훈련 기간에서 인증 평가를 언제 신청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시 훈련 기간은 2020년 신규 기간 평가를 통해서 1년 인증을 받았고, 2021년도 실적 보유 기간 인증 평가를 통해서 3년 인증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경우, 2021년도에 부여받은 3년 인증 등급이 종료가 되는 2024년까지는 인증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증평가는 매년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기관 인증평가는 훈련기관의 건전성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 훈련기관이 정부 지원 훈련 위탁 자격을 갖춘 기관인지를 인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3년 인증을 받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인증등급 유효기간 내에 매년 훈련기관 인증평가 신청을 통해서 기간 건전성과 전년도 운영 실적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을 받으셔야 합니다. 단, 3년 인증기관일 경우에는 인증등급 유효기간 내에는 현장평가 실시 여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훈련기관이 현장평가를 언제 필수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시훈련기관은 2019년도에 신규 기관 인증 평가를 통해서 1년 인증을 받았고 2020년에는 실적 보유 기간 인증 평가를 통해서 3년 인증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훈련 기간의 경우에는 현장 평가를 언제 필수로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2023년입니다. 2 0 2 0년 실적 보유 기간 인증 평가를 통해서 3년 인증 등급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 훈련 기간의 인증 등급 유효 기간은 2020년 결과 발표일로부터 2023년 결과 발표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인증등급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도에 훈련기간 인증평가를 신청할 때에는 현장평가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시고요. 2023년도 이전 인증등급 유효기간 내에는 현장평가 참여 여부를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훈련기간 인증평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